안녕하세요. 달걀 꼬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이기를 부탁해서 또 예쁜 아이들, 작은 아이들 가격 착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이기를 부탁해는 10,000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0,000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또 한 번씩 보았던 아이들도 있습니다. 힐링하신다 생각하시고 또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 아이가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어요. 어머 세상에 빨갛게 색칠해 놓은 것 같아요. 요거는 네티지아 금이지요. 복륜금이거든요. 네티지아 복륜금인데 가격 정말 착하지요. 네티지아 금도 몸값이 살짝 있는 아이거든요. 근데 10,000원에 해주십니다. 이렇게 세포트가 남아져 있는데 조금씩은 다른 형태로 남아져 있어요. 한번 요 네티지아 복륜금도 한번 보시면 몸값이 있는 아이거든요. 자구가 이렇게 품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가격은 정말 착하게 10,000원에 주십니다. 레드탑도 정말 가격 착한 가격으로 주시거든요. 여기 보면은 사두도 있고요. 삼두도 있어요. 꽃대는 이렇게 살짝 올라와져 있지만은 정말 정말 예쁘게 굳혀져 있어요. 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합식을 해서 더 풍성하게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비하면 가격이 엄청 착한 가격이죠. 8,000원에 한 두 포트 합식을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콩분에 요 아이들 자체만 또 키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삼두나 사두는 얼굴이 조금 크지요. 요거는 두수가 조금 더 많다고 얼굴이 작게 굳혀져 있네요. 가격 8,000원에 정말 레드탑으로서는 정말 가격 착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라즈베리 변이금 항상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변이금 같은 경우에는 살짝 물이 빠진 듯 합니다. 저는 이제 겨울에만 해도 핑크색의 아이보리 색감에 정말 정말 예뻤었거든요. 가격은 6,000원에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들 두수는 이 정도 많이 나옵니다. 엘샤도 정말 착한 가격으로 드리는 아이들이에요. 엘샤가 이렇게 예뻐져요. 로제트 이렇게 예쁩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살짝 큰 얼굴을 가진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도 있습니다. 엘샤 얼굴도 많은데 이 아이들 가격은 8,000원. 엘샤는 거의 기본적으로 20,000원을 유지를 하는데 이 아이들은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있습니다. 자니는 가격은 7,000원에 해주셨는데요. 요 아이들 이렇게 굳혀져서 이렇게 예쁩니다. 너무 예쁘죠. 핑크색으로 물들어서 너무 예뻐요. 요 입장이 조금은 더 짧게 이제 동글동글하게 더 말리면서 굳혀지는 아이들이에요. 목대도 살짝 있으면서 이게 3두나 2두인데 10,000원 하는 아이들 7,000원에 할인을 해주셨는데 요 정도 남아져 있어요. 또 많이 판매가 되고 이 정도 남아져 있네요. 흑장미 교배종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6,000원 하거든요. 흑장미 교배종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포트가 남아져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블루 서프라이즈도 가격은 3,000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은 묵은둥이거든요. 이렇게 통통하게 굳혀져 있어요. 지금 이제 요거는 네포트가 전부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 3,000원에 보내드립니다. 꽃대가 이제 올라와서 얼굴은 살짝 틀어져긴 했지만 통통하게 묵어진 아이들 3,000원 하고요. 마디바도 이렇게 통통하게 굳혀지고 있습니다. 요 마디바도 가격은 4,000원에 있습니다.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미세스 쿤베라는 아이는 가격은 12,000원 합니다. 요 목대에서 자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미세스 쿤베는 예전에 몸값이 있으면서 인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미인 종류 인기가 있을 때 또 한번 미인 종류가 인기가 있을 때가 돌아오겠죠. 코타로우라는 아이예요. 코타로우는 얼굴은 그렇게 작아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손톱끝은 이렇게 작지만 이렇게 검정 이 색감을 띠고 있어요.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헤라클레스도 가격은 8,000원 하는데요. 이렇게 색감이 물들어서 약간은 아이보리 색감, 금 색깔 이런 느낌을 나게 하네요. 가격은 8,000원 하는데 이렇게 네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백록 젤리도 가격은 이 아이들이 20,000원 합니다. 군생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 아이들도 젤리도 맑은 톤으로 바뀌면서 나중에는 요 조금 붉은 톤이 올라올 것 같아요. 이게 젤리 타입으로 이렇게 맑게 바뀐다고 합니다. 군생으로 되어져 있고요. 가격은 20,000원에 되어져 있습니다.
드림 노즈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거 8,000원 합니다. 이거는 이제 빨간 포트에 들어져 있네요.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 조금 큰 포트에 12cm 풀분에는 살짝 문갑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으면서 군생은 똑같아요. 많이 있어요. 8,000원에 이렇게 작은 가격으로 있습니다. 5두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5두 이상으로 다 되어져 있어요. 이 아이들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몽환 여왕을 좀 닮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드림 노즈 가격 정말 착하게 8,000원에 있습니다. 치와와 가격은 이 아이들이 3,000원 합니다. 치와와도 이렇게 있어요. 3,000원에 이 아이들이 있고요. 기천금이 물들어서 너무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들었어요. 얼굴도 많죠. 이 아이들은 이제 많이 보니까는 적심을 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키높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적심을 해서 이 아이들 군생으로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가격은 적혀 있지는 않네요. 아우 색깔 너무너무 예쁘게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트 라인도 정말 깔끔하게 예쁘게 생긴 아이들이 있어요. 너무 예쁘죠. 노데트 자체는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에요. 가격은 8,000원 하고요. 끝라인 쪽하고 뒤쪽으로 저거 조금 더 빨갛게 물이 듭니다. 예쁜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리엘도 가격은 8,000원에 있습니다. 아리엘이 요 기본 풀분에 크기는 그 정도 나옵니다. 층수도 아주 많이 있고요. 통통하게 굳혀진 아이들이네요. 6,000원에 있습니다. 입전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입전은 이렇게 큰 아이들이 수입이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분갈이를 해놨으니까는 요 가을에 받으시면 화분채 보내드리니까 받으시면은 요 아이들은 가을에 분갈이를 하시라고 합니다. 요렇게. 지금은 실꼬리 정도를 내린 상태이니까는 요 아이들 가을에 분갈이를 하시면 되고요. 요렇게 조금 작은 아이들도 입전이 나와져 있네요. 자칼은 가격은 8,000원 합니다. 자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약간은 자라고사도 닮은 듯 합니다. 제거 자칼은 외두로 키우고 있는데 완전히 이제 맑은 톤 핑크색으로 물이 들더라고요. 손톱 끝은 이렇게 진하게 되어서 약간은 자라고사 품도 나오면서 그런 피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격 착하게 8,000원에 12cm 풀분에 있는 아이들 8,000원 합니다. 홍상생술도 가격은 8,000원 합니다. 오, 이렇게. 이 정도 되는 아이들, 큰 대품으로 키워보면 엄청 빨갛게 예쁘게 물드는 아이들이고요. 루비 퍼피가 요 샹그릴라나 이런 아이들하고 많이 닮았죠. 이렇게 굳혀져서 너무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은 가격은 5,000원 합니다. 루비 퍼피가 이보다 조금 더 맑은 톤으로 물이 들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들 가격 5,000원에 있습니다. 인스타 가격은 6,000원 합니다. 내 인스타는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약간은 철학기도 있는 듯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이죠. 6,000원 합니다. 네몬 노즈금 가격은 8,000원 합니다. 요거는 이제 외두에서 이제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자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착한 가격으로 이렇게 한 번씩 키워보셔도 될 것 같아요. 8,000원 합니다. 우주목 군도 우주목 백금인데요. 가격은 25,000원에 이렇게 이제 세 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오, 요렇게 너무너무 멋진 아이죠. 오, 여기에 금도 나오나 봐요. 노래극에도 나오는데요. 백금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핑크색으로 물들어서 예쁘고 묵은둥이에요. 목대 보이시죠? 요 정도 목대가 되어져 있어서 조금 더 건강하게 키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약간 수영은 조금씩은 다릅니다. 이렇게 세 포트가 있고요. 화벨금도 요 아이들은 25,000원 합니다. 12cm 풀분에 있는 아이들인데요. 백금, 요렇게 올금으로 들어가져 있어요. 올금 노제트는 정말 정말 환상적으로 예쁘죠. 이 아이들 있습니다. 이렇게 네포트가 있는데요. 조금씩은 다른데 오, 이 아이들도 목대에서 자구를 많이 달아주네요. 이렇게 올금으로 되어져 있으면 정말 예쁩니다. 25,000원으로 할인을 해주셨습니다. 아르바가 이 아이들은 이제 처음에 수입을 했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도 크면서 수영이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가격은 5만원 합니다. 이 아이들 무거진 아이들 핑크색으로 무거진 아이들 보여드렸죠. 엄청 예쁩니다. 군생이 있고요. 양진이 이렇게 조금 얼굴 큰 아이도 있고요.
느는 와딩금 군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4두나 3두나 이렇게 있는 아이들 가격은 이 아이들이 3만원 합니다. 얼굴 자체는 너무너무 예쁘죠. 예쁜 아이들이 있고요. 파이어 렌시아도 가격은 이 아이들이 2만원 하는데요. 두수는 이렇게 많아요. 꽃대가 나오다 보니까 얼굴은 조금 다 굳혀진 아이예요. 너무너무 예쁘죠. 이 아이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예쁩니다. 이 아이도 어머 꽃이 너무 예쁘네요. 이 아이도 보면 한 6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파이어 렌시아 2만원에 있습니다. 브렌티라는 아이도 두수는 이렇게 있어요. 이 아이가 가격은 2만원에 있습니다. 브렌티도 있고요. 블루스퍼가 이 아이들 처음에 이렇게 목대 나와 있을 때 묵은둥이 소개해드렸을 때 인기 엄청 좋았거든요. 나중에는 이렇게 어린애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무거진 아이거든요. 가격은 2만원에 있습니다. 스위티 금도 가격은 4만원에 있습니다. 4두로 되어져 있고요. 스위트 금이 정말 무거지면은 멋지다고 하거든요. 저도 이 아이는 이제 이번에 소개를 하면서 이 아이를 봤던 아이입니다. 큽니다. 15cm 불근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있는 아이 가격은 4만원에 있습니다. 팅커벨 금도 이렇게 소개해 드렸죠. 팅커벨 금이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하는데 밖에 있어요. 밖에 비가 와서 밖에 못 찍고 있으니까 팅커벨 금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합식해 놓은 아이들도 있고요. 여제 금도 가격은 2만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 정도 남아져 있는데요. 색감이 조금 더 진한 노란색이 들어가져 있고 약간은 이제 복률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금이 들어가져 있는 이 모습은 조금씩은 다른 모습을 하고요. 라즈아가도 가격은 2만원 합니다. 라즈아가가 요 자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가격은 거의 똑같이 2만원에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2만원에 조금 키우다 보면 더 군생이 되겠죠. 자연 베러독스 12,000원에 있습니다. 두수는 둘, 넷, 육두로 되어져 있고요. 여기는 오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샤르먼도 가격은 완전히 굳혀졌죠. 젤리 타입으로 굳혀져 있어요. 샤르먼 10,000원 합니다. 앙코르 가격은 15,000원 합니다. 이두로 되어져 있고요. 예, 하일리 가격은 15,000원에 아가를 하나 달고 있습니다. 아이 특별하죠. 입장 좀 보세요. 꽃대도 올라오면서 이런 아이 하일리 15,000원에 있고요. 캔디도 이 아이들 12,000원에 가격 착하게 드리는 아이들이죠. 이렇게 두 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12cm 풀분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토레스도 가격이 이 아이들도 이제 많이 굳혀져 있죠. 이 아이들 제가 농장마당 다니면서 이 아이들을 많이 봤어요. 16,000원에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 이제 이렇게 세 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집시금은 가격은 8,000원 합니다. 3두나 4두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 착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도 많이 판매가 되고 이렇게 네 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화이트 로즈 이렇게 예쁘죠. 요 군생되면 묵은둥이 되면 너무너무 멋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요즘 제가 묵은둥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요 아이들 이렇게 3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3두라 가격이 착합니다. 요 아이들은 8,000원에 있습니다. 툴루의 엔시스도 요 아이들 투포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가격 8,000원에 해주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흐린 관계로 맑은 빛은 좀 덜 나오죠. 아이들 가격 8,000원에 있습니다. 모산이 가격은 12,000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3두나 4두로 되어져 있어요. 모산도 이렇게 군생이 많이 안 나왔어요. 12cm 풀분에서 군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2,000원 하고요. 토시나도 이렇게 군생으로 지금은 이제 뿌리가 다 내려서 활짝이 완전히 된 상태입니다. 포토시나도 이렇게 5만원에 들어와져 있는데 이게 처음에 들어왔던 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또 구입하실 분들은 요 20cm 풀분에 있습니다. 구입하실 분들은 전화해서 또 할인을 살짝 받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포토시나 가격 5만원에 있습니다. 포토시나도 완전히 이 아이들 여기서 자리 잡아서 뿌리를 다 내린 상태이고요. 가격은 5만원에 있습니다. 두수는 이렇게 20cm 풀분에 들어져 있기 때문에 두수는 한 15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네요.
PC코트라는 아이 가격은 8,000원 합니다. 여기 4두도 있고요. 6두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붙여주면 이렇게 예뻐지는 아이들이죠. 밀크샵에 또 참 예쁜 아이들이죠. 요 밀크샵에시 2만원에 할인을 해주셨습니다. 24,000원 하는 아이들 2만원에 할인을 해주셨고요. 라이징 스타가 이렇게 색감이 예쁩니다. 어우, 요 환상적이죠. 입장도 굳혀져서 너무너무 예뻐요. 요렇게 두 포트가 있네요. 가격은 안 보입니다. 한번 여쭤보시고요. 클레어가 어우 이렇게 빨갛게 물들었어요. 클레어 소개해드렸죠. 요 아이들은 동그랗게 되면 더 통통해지면서 엄청 예쁘거든요. 초록색, 연두색이었는데 어느 세월에 이렇게 빨갛게 물들었네요. 클레어는 살짝 봄값이 있어요. 요 아이들이 조금 더 커질 거거든요. 네, 요 아이들 2만원에 있습니다. 블루칸테도 대품이 있어요. 블루칸테 이렇게 블루자가 들어가면 요 진한 색감으로 물이 든다고 했는데 진짜 이렇게 주황색 진한 색감으로 물이 듭니다. 오, 괜찮은데요. 요 아이도 안쪽에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큰 얼굴을 다섯 개가 있고요. 여기 밑에 세 개 이 정도 나와져 있는데요. 가격은 이 아이가 5만원 합니다. 오, 멋있죠? 예, 또 대품으로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로잉도 이 아이들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두 포트가 있는데 가격이 지금 보이지는 않네요. 홍매화도 가격이 이렇게 굳혀진 아이 4,000원 합니다. 목대 보이시죠? 얼굴 이렇게 굳혀져 있어요. 이런 아이들 4,000원에 있습니다. 피치 흐리데도 가격은 2만원에 있습니다. 피치 흐리데가 이렇게 얼굴이 있으면서 이게 철화로 엮여진 것 같은데 철화가 이렇게 철화랑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살짝 철화이기 때문에 몸값이 있게 나왔죠. 25,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두 포트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림썸이라는 아이 한 포트 남아져 있거든요. 가격은 2만원에 요 한 포트 남아져 있는 아이 소개해 드리고요. 엠보도 한 포트 남아져 있는 아이 2만원에 소개를 해 드립니다.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네요. 피치스 앵크림도 6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만원 합니다. 12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고요. 펄봄 베르크금도 이렇게 25,000원에 이렇게 얼굴 예쁜 아이 2두로 되어진 아이가 있고요. 이렇게 3두로 되어져서 요 하나는 또 변이가 온 아이도 있습니다. 여기는 두 아이가 변이가 온 아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 일기를 부탁해서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